최근 우리나라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스모그의 발생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,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중국 기상국은 지난주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25개 성, 100여 개 도시로 퍼졌으며, 전국 평균 스모그 발생 일수도 5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안후이와 후난, 후베이, 저장, 장쑤 등 13개 지역에서는 관측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중국 방송망이 전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스모그 현상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번과 같은 스모그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중국 환경부의 한 전문가는 중국은 현재 선진국이 20~30년 전에 겪었던 단계를 밟고 있다면서 심한 스모그 현상은 앞으로도 10년에서 2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